출항을 앞둔 어느 화물선. 예, 저기 있습니다. 통영 인근에서 작업인가 있다는 거를 본 것 같긴 한데. 통영? 해도에 표시해도 없고? 아, 위치 표시는 아직. 아, 근데 통영 지날 때쯤에는 선장님도 선교에 계실 거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장님. 제가 철저하게 견시하겠습니다. 이 사람 보게? 그건 출항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나? 바다에서 무슨 일을 벌어졌지 어떻게 알아? 아, 죄송합니다. 해도에 반드시 표시해도? 아, 예, 알겠습니다. 그가 이토록 불같이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다. 2015년 3월, 한창 항해 중인 일반 화물선 시호. 그래, 지금 밖에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다른 배 미리 피하고 방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응? 고맙습니다. 일반 화물선 시호는 총톤수 4,433톤, 출력 2,500kW 디젤기관 한 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일반 화물선이다. 당시 시호는 원목 650기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같은 시각, 앞항부선 D호는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앞항부선 D호는 총 톤수 631톤, 길이 132m, 너비 19.5m, 깊이 8.85m의 앞항부선으로 앞항예임선 D-1호와 결합하여 운항한다. 그런데 앞항예임선의 주기관 결함으로 투묘 중 파공이 발생해 앞항예임선은 표류하다 이미 침몰했고 앞항부선 D호는 선미가 해제에 닿은 채 선수부 일부만이 해수면에 돌출된 상태였다. 당시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 그래서 D호에 돌출된 선수 부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와 같았다. 이렇게 시호의 항로에 항행 장애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22시 30분경 어청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시호. 당직 항해사였던 사망사는 약 12마일 거리에서 본선과 정면 방향으로 북상하는 선박 M호를 발견하고 호출했다. 좌연대 좌연으로 통과합시다. 선장님이 변침을 크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185도로 가죠. 네, 185도. 3등 항해사는 합의대로 침로를 변침하던 중 군산해경 경비정으로부터 경고방송을 청취하고 지시를 따르게 된다. 화물선 시호, 화물선 시호, 788 전방에 침몰된 앞항부선 D호가 있으니 190도로 변침하세요. 이상. 알겠습니다. 190도로 변침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진짜. 일단 190도로 갑시다. 네, 190도. 하지만 190도로 변치마자 측면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낀 선장 최 씨가 조타실로 올라왔다. 지금 몇 도야? 예, 190도입니다. 왜? 해경에서 장애물 있다고 190도로 변치마라고 해서요. 파도가 옆에서 오니까 좌인으로 변침해야 돼. 장애물은 해도에 표시돼 있는가? 잠시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까 그 통신 듣고 망원경으로 확인해봤는데 안 보이던데요. 그래? 그럼 우린 좌인으로 변침하니까 MO 불러서 우연대 우연으로 가자고 해. 응? 네. MO. 그러나 MO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며 CO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선장 최 씨는 3등 항해사의 당직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접 조선하기 시작했다. 잠깐 나와. MO, 그럼 본선이 좌연으로 변침해 귀선과 최근접거리 0.7마일로 통과할게요. 귀선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십시오. MO와 통신 후 선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변침하라 지시한다. 에이씨, 포터파이브. 포트파이브 썰. 22시 49분경
선장 최 씨는 좌현으로 변침해 결국 항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시호, 시호. 지금 항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위험하니 빨리 변침하십시오. 시호, 시호. 그리고 이를 인지한 군산해경 경비정이 연속으로 주의 경고를 했지만 시호는 침몰한 디오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참,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난리래. 참. 선장 최 씨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저 자신의 고집대로 배를 운항했다. 시호, 곧 장애물과 충돌합니다. 빨리 침돌을 공고시켜가지고 그리고 23시경, 위험합니다. 충돌 위험을 감지한 해군 282 레이더 기지로부터 또 경고 방송이 들려왔다. 하지만 선장 최 씨의 대응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왜 090도까지 변침해야 합니까? 날씨가 안 좋아 그 정도까지 대각도 변침 못하겠습니다. 선장 최 씨의 고집으로 인해 시호는 침몰된 앞항부선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해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군의 피항 요구마저 일축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 최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결과는 시호와 앞항부선 디오의 충돌 사고였다. 2015년 3월 4일 23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앞항부선 디호는 해저로 완전히 침몰하였고 일반 화물선 시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며 침수돼 자력으로 항해가 불가능해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첫째, 항해 전 나브텍스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나 해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앞항부선 디오의 침몰로 인한 항행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가 이미 송출됐지만 선장 최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운항했다. 뒤늦게 해경의 안내방송을 통해 항행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선체의 동요만을 우려하여 항로를 바꾸지 않았고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사고 원인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해군의 충돌 위험 경보 방송을 수신하고도 즉각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1분을 헛되이 버린 행동이었다. 실제적으로 선박이 조우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선체 동요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라는 점, 선교 내에서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한 가지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그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우물투성이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그때 그러셨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지. 그래서 그리 철저하게 사전 정보를 챙기셨군요. 사실 그게 기본인 거지. 근데 난 그걸 망각한 거고. 아, 네. 경고부선까지 무시했으니까 자네나 나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 아, 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선박은 사전에 항행 정보를 수집하고 항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정보를 해도에도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해경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계당국이 충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거나 피항 동작을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항행 경보의 내용이 선박의 항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 또는 시간인 경우에 선장님께 보고를 하고 해도상에 그런 사항을 기입하고 반영하는 것, 그리고 패세지 플랜, 항해 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여정을 운항하다 보면 날씨나 장애물 등 각종 위험 상황이나 여러 돌발 변수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안전 운항의 시작이다. 정보는 곧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